아무것도 되고 싶은 것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어. 백희성으로 살고 싶어. 그것뿐이야. 난 내 인생을 잃고 싶지 않아. 절대로. 누나 그랬어? 희성 아저씨한테 너 더는 구판에 앉지 말라고 부탁하러 왔는데 아저씨가 갑자기 나를 현수야, 이러면 안 돼. 그거 이리 줘. 너 이러면 안 돼. 누나, 나 기분이서 괜찮아. 정말 괜찮아. 현수야, 누나만큼은 평범하게 살아. 있는 힘껏 살아. 아니, 그러니까 난 괜찮아. 내 아들의 과거다. 작년에 제대하고 재수학원에 다니고 있었다. 걔가 즐겨하던 미니홈피를 보면 대충 인간관계를 알 수 있을 거고. 그거야 차츰 연락을 끊어가면 될 일이고. 진짜 문제는 말이야. 이거다. 너 더 대범해질 수 있겠니? 그러네. 저기 죄송한데 한 번만 다시요. 이게 열 번에 세 번은 이래요. 바빠 죽겠는데 계속 이 멍청한 기계랑 씨름해야 돼요? 저기 그럼 제가 몇 가지 질문 드릴게요. 부모님 성함이 어떻게 되죠? 백만호 공미자요. 주소지가 어떻게 되세요?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정동 488-2번지요. 예, 확인됐습니다. 바로 재발급 확인서 발급해드릴게요. 잠깐만요. 네, 여기요. 유효기간은 한 달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신분증 좀. 82년생? 되게 어려 보이시네요. 혹시 이사 오셨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처음 뵙는 것 같아서요.
새롭게 시작하기 좋은 동네 같아요. 조용하고. 너 뭐야? 네? 왜 내 뒷조사하고 다녀? 제가요? 별 얘기 아닌 척 내 정보 캐고 다니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슬쩍슬쩍 내 혈액형, 별자리, 생일, 내가 좋아하는 음식, 싫어하는 음식. 옆집 사장님한테 내 휴대폰 번호까지 물어봤다며? 왜? 누가 너한테 시켜? 나에 대해서 알아오라고? 좋아해요. 자. 봐도 돼? 응. 너무 예쁘다. 나 너무 좋아. 자기 언제 이렇게 꾸몄어? 아가야. 너도 좋지? 찬다. 자기도 만져봐. 느껴져? 자긴 매번 그렇게 놀라더라. 이상해. 살아있는 게 네 몸속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사실 나도 적응이 안 돼. 우리 애기한테 한마디 해줘. 우리 집에 이사 온 기념으로. 우리 새 집으로 이사 왔어. 네 방 벽지는 노란색으로 정했는데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다. 엄마, 맘마 줄게, 맘마. 맘마 줄게. 잠깐만 기다려. 응. 자, 은근아. 자. 우리 은아는 아빠가 일어서서 안아줘야지. 뭐하러 나와? 보자. 엄마! 됐다. 아이고, 왔어? 은하야, 엄마 많이 피곤해. 아니야, 나 지금 너무 좋아. 자기도 이리 와. 힘들었지? 빨리 충전. 아이고, 고생했어요. 은하야, 또 까르르 웃어줘. 엄마 그 소리 너무 좋아. 웃겨요, 어찌? 웃겨요. 엄마 살려줘. 엄마도 웃겨줄까? 엄마 살려줘. 은하야, 우리 도망가자. 응? 잡힌다. 자기가 싫어. 싫어졌다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마음에 안 들어. 나한테 잘하려고 노력하는 것조차 보기 싫어. 왜? 사랑이 식으니까 미움이 되나 보지. 내가 미운데 왜 네가 우는데? 이렇게밖에 말 못하는 게 너무 싫으니까. 맞아. 지금 지원이가 제일 좋아할 선물은 공범이야. 뭐? 공범을 잡아다 주면 지원이가 얼마나 좋아할까? 눈에 선해. 무슨 권태기를 연쇄 살인범으로 극복하냐?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염상철 집, 사무실, 가게 전부 수색영장이 나왔을 거야. 지금 여기도 경찰에 들이닥칠 거라고. 일어나. 어서 일어나. 일어나 얼른. 집으로 가도 안 돼. 최 형사님이 자기가 도연수라는 증거를 잡았어. 내일 체포하겠대. 가라고 빨리. 오늘 밤 안에 되도록 멀리 가. 상황 파악 안 돼? 가라고 떠나라고! 가서 나도 찾을 수 없는 곳으로 가버려. 그리고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내가 잘못했어. 내가 너를 아프게 했어. 너한테 상처 주고. 그랬어. 다 알면서.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그냥 그럴 수밖에 없었어. 나 집으로 가고 싶어지면 그래 가자. 우리 집에 가자. 뭐가 됐든 거기서 다시 시작하자 우리.